네,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자정 전 세계 190개국 시청자 함께하는 글로벌 리퀘스트 쇼 어송4의 공식 DJ 조건입니다. 저는 지금 매력적인 뮤직비디오 한 편을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뮤직비디오인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 굉장히 조커 분장까지 하셨어요. 아니, 가가 으르렁거려. 얘는 한 살인데? 귀가 빨개지지 않았어요, 저? 스페셜한 유닛 게스트를 저희 어송4가 초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트러블메이커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러블메이커입니다. 현아 씨하고 저하고는 연습생 때부터 네. 오랜 시간을 함께해서 그런지 네. 굉장히 어색하죠. 이게 더 어색해요. 그죠? 이게 더 어색하죠. 되게 어색하죠. 저희 어송4에서도 이 뮤직비디오를 전체 본을 공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19금이어서 다는 방송을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쉽기도 합니다. 뮤직비디오를 저도 공개되자마자 봤었는데 정말 내일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열연을 네. 펼쳐주셨더라고요. 뭐 어색하거나 뭐 쑥스럽거나 낯간지럽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연습할 때나 이럴 때가 오히려 더 부끄러운 것 같아요. 오히려 실전에 들어가면 좀 들어색하고 네. 실전에는 이제 네. 각자 해야 될 역할이 딱 분배가 되어 있으니까 네. 조금 자연스럽게 각자 거에 몰입해서 넘어간다면 연습 때는 이제 서로의 합을 많이 맞춰봐야 되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찍으시면서 키스씬도 있던데 한 번에 오케이가 났나요? 키스씬은? 네, 한 번에 진짜요? 네, 한 번에. 뒤에 포스터가 활활 불타오르는 장면에서 또 키스씬을 했는데 그때 한 번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한 번에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초집중을 해서 네. 그나마 뮤직비디오 안에서 대사가 없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 대사가 없어서? 예, 대사가 있었으면 아마 맞아요. 대사 있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아, 정말 힘들어. 하루 걸릴 거 막 2, 3일 걸리고 그래요, 진짜로. 맞아요. 아, 대사가 없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네. 포인트 안무를 살짝 보여줄 수 있나요? 보여드릴까요? 네, 네. 저희 포인트 안무가요. 하나, 둘, 셋. Tell me now, now, now. 네. 뭐 이런 안무. 되게 깔끔하다. 네. 시간이 나오. 없다는 뜻이에요. 네, 네. 네. 내일은 없다. 없다. 한 개만 더 또 어떻게 만들어내보자. 따나나나 빰바람밤. 노래 넣어주세요. 아~ 네, 이 부분이 있어요. 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가 네, 됐네요. 동작이 더 많아지고. 네, 동작이 더 많아지고. 그때 트러블메이커 때보다 훨씬 더 케미가 아, 그래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성공했네요. 네, 이번 코너는 스타의 일상을 깨알같이 엿볼 수 있는 저희 어송4만의 미니 코너인데요. 바로 나야! 첫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별다른 의미보다도 그냥 첫 방송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저랑 현아 씨랑 같이 사진 찍은 거를 제가 보냈습니다. 부부 같아요, 부부. 어떤 댓글을 봤는데 저도 봤어요. 그 뉴질랜드 러브라는 댓글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아, 보였어요? 근데 너무 그게 이해가 되니까. 맞아, 맞아.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번 사진은 뭐죠? 가장 최근에 본 거예요. 가장 최근에? 예, 가장 최근에 본 것 중에 제 마음을 울렸던 네. 머릿속에 진하게 남는 장면이 있는데 휴 그랜트 씨가 줄리아 로버츠를 못 잊고 촬영 현장에 직접 찾아갔는데 굉장히 화려한 모습과 상반되는 되게 초라한 모습, 보이지 않는 벽, 그 부분이 가장 슬프고 머릿속에 오래 남더라고요. 굉장히 감성적이시네요, 현승 씨도. 예. 제가 중학교 그렇구나. 때도 뭐 여담이지만 시험 기간에 머리 좀 식히려고 중학교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다가 전지현 씨가 나오는 영화를 봤어요. 네. 와, 너무 슬프더라고요. 네. 그 나이에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정말로. 아, 공부를 며칠 동안. 아, 이거 흥미로운 사실이네요. 이제 그 교과서 이제 이제 영화 보고 안 돼, 공부해야 돼, 더 이상 안 돼 하면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다가도 눈물이 뚝뚝 나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예. 굉장히 감성적이시다. 아니, 눈물이 많으신가 봐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그 영화가 그때 울렸네요. 이후로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네. 현아 씨가 보내신 사진인 것 같은데요? 네네. 얼마 전에 멤버들하고?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입양아가 사진 찍었었는데 힘이 되게 크다고 이제 사진들로 입양아가들이 예쁘게 나왔을 때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서 10년 뒤에 또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러는데 좋은 취지더라고요. 이렇게 또 가족들을 찾아주는데 이건 또 뭐예요? 맛있겠다. 보통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죠. 뭐 풍경, 뭐 음식. 노팅힐 이런 거. 저는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얼굴이 좀 전날에 음식을 먹고 자면은 많이 부어서 나는 이 맛을 알아. 그래서 지금 이 맛을 확인하지 않아도 네가 이미 알고 있는 맛이야. 그렇게 하면서 힘들다. 참고 그 다음날 아침에 먹어요. 현아 씨가 피자랑 라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뮤직뱅크를 하러 올 때마다 이 앞에 또 라면집이 있어요. 네, 알아요, 알아요. 거기 이제 거기 가야겠다고.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댄서분들이랑 안무팀 뭐 심지어 저도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현아가 가자고 하니까 우리도 끌고 그럼 아침엔 라면이지 이러면서 와 그래도 멋있네. 멋있어요. 다들 공복엔 라면이지 이러면서 같이 가시는데 난 이것 때문에 뮤직뱅크 온다고 이러면서. 팀워크가 장난이 아닌데요? 아, 전 너무 고맙죠. 오빠들이 많이 챙겨주고 맞춰주시니까. 네, 게스트분들마다 또 사연들이 오는 게 굉장히 색다른데 트러블메이커는 특히 유럽 쪽에서 사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연들이 들어왔는지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My name is Maria. I'm 14 years old. And her name is Alia. So we are best friends. 여세요. 동군. But don't say that. Why? You like yourself too. Haha, 귀엽다. Okay. So, we like your favorite number of songs. And you sing, you are so cute and such a good dancer. Oh my god, it's such... You are perfect. So, Alia, sing your favorite song of Beats, please. Green, green, Mila. 숨 너무 멋있어. And Mariam, sing your favorite song of 4 minutes, pleas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It's Maria. 우와, 발음이 왜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어, 깜짝이야. So we want to say that your comeback was just amazing. You two together is the best duet I ever seen. 기분 좋게 또 칭찬을. 귀여워. 귀엽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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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이 저 블루. 아 진짜 귀엽다. 안녕. 버전. 우리 또 마리아 양이 저희한테 또 특별한 부탁을 요청을 하셨어요. 네. 또 저기 나오는 마리아 양의 동생 알리아 양이 곧 5살이 된대요. 아,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저희 보고 또 생일 축하송을 불러달라고. 아, 그럼요. 저는 불어로 한번 해볼까 해요. 아 정말요? 네. 그럼 오빠들이 불어로 해주시고 제가 영어로 하는 거. 너 혼자 하면 더 민망할걸? 아 괜찮아. 자 그러면은 그래도 특별한 부탁을 요청을 했으니까 저희가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주죠. 네. 네. 그럼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자유자니 버세 자유자니 버세 Happy birthday 아세야 Happy birthday to us. Happy birthday. 알리아 축하해요. 네, 저희가 많이 서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나라 언어로 불러준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크니까 네 알리아에게 굉장히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어송포의 하이라이트 타임 또 신청곡 시간이 돌아왔는데 어떤 곡 준비하셨는지 이 시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제목은 놀고 싶은 거리고요. 현승 오빠의 솔로곡인데 제가 또 작사를 했어요. 네, 랩메이킹이랑 같이. 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네, 가사랑 같이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저희를 계속 지지해준 마리에암 자매를 위해 아주 특별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난 지금 널 보면서
말하고 싶어. Oh baby 네 모든 게 알고 싶은 걸. You know 하는 my 이름 빛과 말투. You know 여자를 자꾸 하진 않아 my girl. 이제 날 보여줄게. Oh 단지 난 널 보내주기 싫은 걸. 속고 싶어 너의 눈빛을 맞추고 싶어. 이 밤이 깊어져가 언제까지 말할 거야. 좋아하는 걸 말해줄게. 넌 어떻게 잘할 거야. Baby 내 맘이 널 향하고 있다고 기다렸어야 정말 그래. 널 위한 밤에 미쳐도 난 놀고 싶은 걸 너랑 놀고 싶은 새로운 면이에요. 네. 아 대단해요. 어, 굉장히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아티스트로서. 아 그럼요. 장하자차네. 네. 농담이에요. 네. 저도 작사에 참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현아 양이 조금 쓴 걸 보여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너무 좋다. 이거 내가 끼면은 오히려 다른 산으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현아 씨가 다 하는 걸로. 예. 이제 또 마지막 사연이 남았는데 두 분의 열렬한 팬. 디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I'm D from Romania, and I'm really, really, really excited about your comeback, guys. Also, your appearance on A Song for You makes me really happy because I do enjoy this show, and it is also an opportunity for me to share my feelings and thoughts. What I'm going to tell you today is what Troublemaker means to me. First of all, Troublemaker means inspiration because you guys inspire me in so many ways. And as your second mini album says, Troublemaker also means chemistry. Because there really is chemistry between you guys. I mean, if there wasn't, Troublemaker wouldn't have succeeded. In a nutshell, the whole Troublemaker concept and theme is Deba. You are awesome, guys. It's Deba. It's Deba. 고마워요. 아니, 가장 대박은 화학? 저는 네. 저희 이번 케미스트리라는 네. 이제 앨범 명 자체가 그래요. 그쵸. 둘이 같이 있었을 때 화학 반응. 네, 사람들이 저희에게 매료되다 끌리다라는 네, 느낌을 네, 표현하고 네. 싶었는데 네. 너무 설명을 잘해주셨고 또 저는 퍼즐이라는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둘이 같이 떨어져 있을 땐 다른 네. 조각이었다가 네? 만났을 땐 합쳐지는. 합쳐지는 네. 그 얘기가 너무 네. 와닿네요. 아쉽게도 이제는 벌써 헤어져야 할 시간이 벌써 네, 많던데요. 되게 빠르게 원래 이래요. 가시기 전에 또 마지막 신청곡을 들려주시고 가셔야 되는데 네. 준비하셨죠? 네, 준비했죠. 네. 저희가 더욱 성장하고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준 루마니아 팬 D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떤 걸 준비했죠? 네. 볼륨을 높여 들려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너는 웃을 때 예뻐 말레이래. 조심스럽게 머리 넘길 때 왜 그렇게 섹시해.
조금 꽉 붙는 네 청바지 목선부터 다리까지 내 마음은 빨리빨리 널 향해 달려가는 걸 난 다른 남자와는 달라 여기 내 손을 잡아 그냥 오늘 밤은 볼륨을 높이고 술잔 넘치고 입술을 훔치고 우리 둘 사이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져 볼륨을 높이고 시간 멈추고 이곳에 너와 난 둘이 You know that 빨간 입술을 잡고 힐끔힐끔 yeah. 훔쳐보지만 말고 훔쳐봐도 지금 매일 반복되는 하루는 지긋지긋해 이제 나도 내 남자 찾을래 okay. 요즘 남자들 다 비슷비슷해 내 앞에 서면 다들 비쭉비쭉해 넌 좀 달라 보여 볼륨을 좀 더 올려 지금 당장 내 허리에 손을 yeah. 올려 오래간만에 느끼는 이 설레임 이렇게 떨려본 적이 대체 언제임 시도 기억이 안 나 넌 나만의 연예인 예쁘게 세팅 내 맘에 check 넌 나의 진심을 몰라 여기 내 손을 잡아 그냥 오늘 밤은 볼륨을 높이고 술잔 넘치고 입술을 훔치고 우리 둘 사이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져 볼륨을 높이고 시간은 멈추고 이곳에 너와 난 둘이 감사합니다. 잘 자요.